안녕하세요. 저는 밀리벳의 대표이자 공동 창업자인 허인영입니다. 오늘 앞에 발표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 저도 이제 딥텍 기술 기반 연구실 창업을 하게 된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밀리벳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밀리벳은 IoT,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모든 커넥티드 소형 디바이스를 파워하는 작고 파워풀한 배터리를 만듭니다. 모든 무선 전자기기는 배터리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모든 작은 무선 전자기기는 밀리벳을 필요로 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해가 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고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M과 소프트뱅크는 앞으로 20년 동안 누적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 개수가 1조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IoT 디바이스에 대한 소형 배터리 시장 어퍼튜니티는 매우 크고요. 하지만 현재 지금 존재하는 작은 배터리는 스마트 기능을 수행하기에 에너지와 파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배터리 사이즈 볼륨이 작아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단위 부피당 저장되는 에너지나 파워의 밀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밀리벳은 이렇게 작은 배터리 도메인에서 스마트폰이나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기대되는 에너지 밀도 그리고 파워 밀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존의 2D 구조가 아닌 3D 구조를 구현하는 밀리벳의 기술에 있고요. 이로 인해서 surface area를 높여서 높은 파워, 그리고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유일한 스몰 배터리입니다. 밀리벳은 작고, 충전이 가능하고, 강한 파워를 내서 5배 이상 오래가는 효과를 내고, 그리고 다양한 크기와 두께로 커스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저희가 UCLA에서 개발한 특허와 밀리벳이 소유하고 있는 이미 출원된 특허들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기술과 배터리 재료와 일렉트로 케미스트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팀이 모여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계공학과 맴스랩에서 배터리나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디자인하고 직접 클린룸에서 공정을 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릴랜드, 저의 코파운더 릴랜드는 이제 배터리 재료로 연구하는 그런 케미컬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VP들인 닥터 림, 닥터 선은 이제 각각의 인더스트리와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를 가져와서 저희의 배터리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리고 매뉴팩처링 플랜트를 설계하고 오토메이션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히 밀리벳의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UCLA에서 처음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고 IP를 파일링한 게 이제 2015년 3월에 시작되어서 저희가 그해 말에 밀리벳을 파운딩 하고요. 2017년 초에 Y 컴비네이터의 배치에 들어가게 돼서 처음으로 배터리를 퍼블릭에서 데모를 했고, IP도 UCLA로부터 성공적으로 라이센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모 데이를 통해서 이제 시드 펀딩을 클로즈하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하이 파워 배터리, 그래서 저희의 파워를 그때 기존 배터리보다 1000배 이상 높인 그런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개발한 배터리를 corporate partner랑 같이 테스팅하고 verify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년 초에 저희가 UCLA 인큐베이터에서 떨어져 나와서 따로 pilot manufacturing을 셋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쇼핑하고 이제 패턴트도 다 이슈된 상태에서 저희가 올 초에 코로나가 시작하게 되면서 또 프리 A 펀딩을 클로즈해서 저희 젠2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마치고요. 그
젠2 배터리로 커스터머 데벨로먼트 그리고 이더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조금 더 저의 이야기, 그리고 YC에서 다른 파운더들 사이에서도 많이 질문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떻게 배터리 회사를 창업할 생각을 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굉장히 풋풋한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하고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와서 클린룸에서 연료전지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배터리랑 전기화학을 조금 더 알고 싶다는 그런 관심이 생겨서 포닥을 재료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릴랜드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인 CJ킴 교수님이랑 포닥 지도 교수님인 신 브루스턴 교수님이 20년 이상 UCLA에서 연구해 오신 3D 마이크로 배터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여러 명의 박사를 제출하면서 진행되던 이 프로젝트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이제 다시 이걸 개발해보자고 헤어지고 다시 한 달 뒤에 모여서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저랑 릴랜드가 한 연구실에서 매일매일 이게 문제야 너무 약해 이런 식으로 계속 토론을 하면서 디자인을 빨리빨리 이터레이트 하다 보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3D 마이크로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게 됐고 특허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CLA Tech Transfer Office랑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미팅에서 저희 기술을 듣던 UCLA IP 오피스 쪽 사람이 저희한테 미팅이 끝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를 창업할 생각이 있어? 그래서 저희 둘은 no 이런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미팅을 마쳤습니다. 그 이유는 저나 릴랜드나 둘 다 PhD를 마치고 회사나 아카데미아에 남을 그런 잡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창업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잡 헌팅에 나섰는데요. 저는 이제 아카데미아 그리고 내셔널랩, 반도체 회사, 배터리 스타트업 등 다양한 잡 서치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점점 그 특허 미팅에서 심어졌던 창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오후에 이제 다른 대학원생들이 거의 없고 한산한 연구실에 앉아서 실험을 하다가 제가 릴랜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사실 요즘 창업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배터리 연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배터리 인더스트리에 남고 싶은데 우리 아이디어가 좋고 이거를 키워볼 기회가 있는데 다른 배터리 회사의 아이디어를 키워주는 것보다 지금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기회가 언제 우리 인생에 다시 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1년을 줘보자 그러고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던 포닥 두 명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른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일단 이제 학교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는 투자자, 변호사,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미팅 때마다 새로운 단어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 비즈니스 플랜 뭐냐, 엔젤 펀딩 받을 거냐, SBIR 받을 거냐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제 그건 뭐지? 폭풍 검색을 시작하고 이제 1시간짜리 미팅을 3개 정도 하고 나면 눈이 팽팽 돌아가고 와 오늘 너무 엄청난 하루였어 이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주변에서 Y 콤비네이터에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Y 콤비네이터를 그때 처음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Airbnb, Dropbox 뭐 이런 회사들의 early stage에서 투자를 하고 그런 accelerato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하드웨어 기술 회사가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들어가도 별로 관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데드라인 전날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애플리케이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애플리케이션에는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아닌 실생활에서 라이프 해킹을 성공적으로 한 예를 적으라는 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해킹이라는 단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산 사람들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오라는 이메일을 받고 배터리를 저희가 조심조심 챙겨가지고 혹시라도 비행기를 검색대 지나가다가 뺏길까봐 LA에서 마운틴 뷰로 운전을 해서 갔는데요. 가 보니까 이제 방이 여러 개인 에어비앤비에 각 방마다 Y 콤비네이터의 인터뷰로 온 지원자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지원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처음 인터뷰로 온 친구들, 아니면 영국에서 이미 두 번째로 인터뷰를 하러 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막 서로 막 퀴즈를 막 빨리빨리 하면서 인터뷰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되게 대학원 리서치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Y 콤비네이터 인터뷰에 임하는 모습이 너무 새로웠고, 이런 데가 실리콘밸리인가 이런 경험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결국 Y 콤비네이터 배치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 화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성장한 스타트업 파운더들로부터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배치에서는 에어비앤비, 코라, 쇼피파이, 그리고 왓츠앱 이런 파운더들이 이제 처음부터 자기 회사를 시작한 스토리부터 들었고요. 또 픽셀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데모 데이를 하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500명 이상의 선별된 투자자들 앞에서 2분 30초 동안 150개 정도의 회사가 무대에 올라가서 이틀 동안 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했고, 그다음에 펀드레이징을 비교적 빨리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에 배터리 데모 테이블 앞에서 만났던 투자자가 저희 목표 투자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다니 막 놀라고 흥분돼서 발표 내용을 완전히 까먹었던 위기가 왔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행히 발표를 잘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 후에는 저희가 이제 밀리벳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됐고요. UCLA 인큐베이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하이파워 배터리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클린룸에서, 릴레는 이제 위에 있는 배터리 테스터가 있는 랩에서 이제 하루 종일 챗으로만 이야기하면서 거의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서 집에 갈 때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저희 2주년 파티 때 저희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릴랜드가 키가 매우 큰 거고요.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배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파트너 회사들한테 이제 보내서 테스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포닥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로 성장해오면서 겪었던 챌린지나 레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하자마자 저희의 특허지만 UCLA 소유인 특허에 대해서 라이선싱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라이선스가 없으면 투자가 어렵고, 투자금이 없으면 라이선스가 어려운 그런 치킨 앤액 프로블럼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열티, 지분, 뭐그 외에 다양한 페이먼트에 관한 부분을 협상하는 것을 아무 협상 경험이 없는 저희가 이제 대학과 진행을 하면서 여러 위기도 겪고 했는데, 밀리벳의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로열티에 대한 협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강하게 필요한 텀이 있었고, 학교 입장에서도 통상적인 로열티 범위가 있어서 이제 여러 번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려운 딜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통 1년에서 길면 수년도 걸린다고 하는 협상을 저희가 6개월 안에 목표했던 텀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상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협상 테이블 반대편의 사람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 이제 반대하는 거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자기 조직 내에서 우리를 위해 설득해 줄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다른 배터리 회사 CEO와 이야기하면서 그 회사가 다른 대학과 가지고 있는 로열티 구조 이런 거를 이제 팁을 들어서 그런 거를 자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배터리 인더스트리의 마진 등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이래야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슨은 이제 경험이 없더라도 저희가 빨리 배워서 성공적으로 큰 딜을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첫 번째 자신감을 얻는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PhD 창업가로 인베스터들을 만나면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너희는 아무 경험이 없잖아, 너희 비즈니스 경험 없잖아, 이런 부분인데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한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포닥일 때와는 다른 점이 많았는데요. 최대한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다양한 실험이랑 근거들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석사, 박사, 포닥 8년 동안 해왔던 거랑 정반대로 굉장히 제한된 정보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혼란스러웠던 때에 팟캐스트를 들었는데요. 저희 직관이랑은 정반대되는 Bad decision is better than no decision.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틀린 디시전을 내리면 바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피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아무 디시전을 내리지 않아서 어떤 피드백을 얻지 못하는 게 훨씬 안 좋다, 이런 말이 되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t's okay to be yourself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듣는 말이고 굉장히 막연해서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는 말이었는데 저에게는 럭키하게도 창업 초기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YC에서 데모데이에 앞서서 이제 파트너들 앞에서 처음 발표를 하는데 제가 나가서 Hi, I'm Janet from Millibad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시안 여자가 앞에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바로 몇 분, 몇장 되지도 않았는데 한 파트너가 벌떡 일어나서 너 똑똑한 거 알겠고 기술 좋은 거 알겠는데 안 와다 좀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겠니? 이렇게 하면서 직접 Do you know how to project? 이렇게 저한테 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많은 파운더들 앞에서. 그래서 막 고함치는 느낌으로 피치도 해보고 카리스마 있는 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습을 이제 이틀 사흘 정도 하다가 데모데이 전날 밤에 이제 거의 피치의 컨텐츠가 편안해진 상태에서 힘을 좀 빼고 피치를 했을 때제 앞에 있던 파트너가 너무 너여서 가장 좋았어, 이게 제일 좋았어라는 피드백을 줬어요. 근데 그 말을 시작으로 이제 저는 내가 아닌 사람인 척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좀더 동물적으로 이게 부정적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제뉴인한 모습에 이제 자신감을 보이면 사람들이 장점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질문은 있으시면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패널 디스커션 때좀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